인천 영종 주민들은 불합리한 공항철도 요금 체계 때문에 10년 넘게 수도권의 다른 시민들보다 더 비싼 교통비를 내야 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는 영종 주민도 환승 할인 혜택을 받아 요금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승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인천 영종도. 환승 요금제 대신 독립 요금제가 적용되는 곳은 공항철도 영종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 5개역 구간입니다. 서울역에서 청라 국제도시역까지는 1,850원이지만 영종역으로 넘어가면 900원이 추가된 2,750원, 종착역까지 4,750원으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든 점이 많은데 요금도 다르다 보니까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선 수년째 계속해 정부의 환승 요금제 적용을 압박해왔고 그 결과 다음 달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공항철도 간의 영종 주민 운임 지원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영종 주민 운임 지원을 위해 정부는 10억 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과 버스 환승 비용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인천시는 1년에 30억 원가량의 철도 요금 인하 비용과 버스 환승 비용의 절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환승 요금제의 직접적인 적용은 아니지만 영종 주민들도 사실상 환승 요금제 혜택을 받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만 현행 요금대로 결제한 뒤 일정 기간 뒤 할인 요금 등을 되돌려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영종 주민들의 공항철도 환승 할인 혜택은 관련 시스템 등이 정비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